와, 이걸 잠깐만. 같이 함께 해주는 예, 동료들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루피는 동료가 있는데 나는 혼자네. 아, 부러졌어요. 네, 상주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또 대작 큰 제품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프라임원사의 트랜스포머 블랙아웃 되겠습니다. 스태츄다! 트랜스포머 1에서 가장 처음 등장했던 디셉티콘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던 네, 디셉티콘 되겠습니다. 그 친구 네, 스태츄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직 뜯어보진 않았지만 규모로 따졌을 때는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좀 작고 스타스크림보다는 좀 큰 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기대가 되는 네, 이 프라임원사의 트랜스포머 제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스가 일단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뭐, 요 정도에는 제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가 두 채입니다.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이 박스가 세 개였던 거에 반면에 박스는 한 채 줄었지만 굉장히 큰 박스를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0채 한정입니다. 400개 중에 저는 이제 253이네요. 요게 1번, 요게 2번인데 1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은 설명 안 드렸네요. 가격은 3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제가 그 스콜포노 아시죠? 그 전갈 그거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일단은 지금 이거 뜯어보고 내가 그거까지 가능하겠다면은 스콜포노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도 원에서 굉장히 포스가 있었던 친구죠.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걸 잠깐만. 이게 2번 박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오, 블랙아웃의 얼굴이 반만 보여지고 이쪽에 나머지 반이 있고 네, 이렇게 돌렸을 때 오, 뒤가 조금 네,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반대쪽은 트랜스포머스라고 써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렸냐? 이거 다시 여기 내려야 되잖아. 2원 생중계네요, 지금.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자, 다리? 다리인가? 다리가 들어있는 것 같고 2층 구성이에요. 아래층도 한번 볼게요. 베이스가 아닌가 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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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베이스? 아니야. 야, 씨. 베이스가 여기 들어있네. 아니,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다 베이스 보함 이런 거 써줘야지. 박스 B에다가. 자, 다음 거 한번 또 뜯어볼게요. 어우. 자, 더 큰 박스에 요렇게 네, 들어가 있는데 뭐 디자인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아, 여기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베이스가 진짜 일단은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쳤어. 우와. 아프칸? 그런 사막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흙바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또 조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둘 잡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프라임원을 또 오랫동안 만져본 또, 예, 사람으로서. 할도 있다! 어, 허리 아파. 벌써 허리 아파. 와. 잠시만. 오호호호! 아, 부러졌어요. 이게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부러졌습니다. 제가 하는 게 그렇죠? 이 300만 원이 넘는 이 고가를 시작과 동시에 부셔버립니다. 파괴신이네요, 파괴신. 여러분, 저에게 위로의 좋아요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저기 좀 잘 나와가지고 하나 새로 사자! 그만큼 되게 무거워요. 이거 지금 몸무게 몇 킬로 나간다고 써있지, 지금 무게가? 26kg, 22kg, 48.2kg. 이제 안에 알맹이 무게가 37.7kg. 그래도 그쵸, 웬만한 이제 초등학생들 몸무게는 되는. 아, 약간 멘탈이 나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오! 큰 거 먼저 넣고 동시에 같이 우와, 왜 안 들어가냐. 아, 됐어. 자, 이제 뭐 제일 큰 산들은 넘었습니다, 이제. 네. 자, 일단은 디셉티콘 마크 가운데 붙여주고요. 아, 멋있죠? 딱 바닥에 접지면, 그쵸? 여기 이제 발가락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와, 앞에 발가락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 다리 쪽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는 예, 동료들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루피는 동료가 있는데 나는 혼자네. 여기 죄송합니다. 뭐 스콜포노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쪽 다리씩만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파츠가 발바닥에만 들어갑니다. 자, 발바닥은 일단 완성을 한 것 같고요. 위로 이제 조금 더... 죄송합니다. 보는데 힘드시죠? 나는 오죽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 이게 여기가 맞고요. 확신을 갖고 넣어, 상훈아. 와, 근데 얘네 너무하네.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야 이 파츠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구멍이 안 뚫렸어요. 이러면 이제 좀 진이 빠집니다. 아하, 일단 이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파츠는 빼놔야 될 것 같고. 어? 아니나? 이건가? 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멍이 안 나 있는 친구네요. 아, 이렇게 구분이 되게 해놨구나. 미안. 이런 파츠들이 이제 다 다른 박스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핑계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좀 잔잔바리 파츠들은 다 좀 넣었고요. 이제 큰 애들 조금 한번 가볼게요. 오,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잘 들어갔고요. 보시면 그죠? 이런 전선 표현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선도 여기에 꽂으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꽂는 건 아니고 이 전선을 이 기어 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손 들어갑니다. 손. 이게 당연히 오른팔이겠죠. 이렇게. 아, 왼팔. 주먹을 쥐고 있고 여기 그 프로펠러를 잡고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실 또 간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펠러 날개들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자, 어깨 장갑도 한번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정도 올라와 줘야 이게 어깨 깡패라는 소리를 좀 듣죠. 에.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 친구를 또 달아주는 건데 어깨에 뭘 많이 올리네요. 와, 여기 순접한 데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딱 들어가요. 얘는 좀 위험하니까. 야, 너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다. 이게 정말. 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다 뺍니다, 얘들. 얘 빼요. 얘를 먼저 넣습니다.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또 쉽게 들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거 진짜 지립니다. 얼굴. 진짜 못생겼어. 자, 그다음에 이제 크고 작은 프로펠러. 큰 프로펠러는 이제 뒤에 멋있게 이제 날개 장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작은 프로펠러는 이제 앞에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들어가는 홈만 잘 맞춰서. 자, 멋있죠? 이렇게. 뒷날개를 이제 또 꽂아주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얘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진짜 옛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고진감래라고 어마어마한 위용의 블랙아웃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아주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뿌듯하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가 달린 프라임원사 특유의 베이스인데 조금 다른 게 대부분 그냥 딱 돌덩이 위에 그냥 다 올려놨는데 이 친구는 모래를 여기다가 끼얹어놓은 느낌이 있고 그 모래 사이에도 이런 패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발톱들 처음에 좀 조립할 때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을 정도. 특히나 요런 사이드 디테일들도 상당하죠. 뭐 요런 피스톤들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게 배합을 해줬고 뭔가 녹이 약간 있는 듯한 느낌도 표현을 해줬고 뒤에도 플랩들이 다 발바닥으로 가서 뒤꿈치를 형성하는 이런 느낌들 다 진짜 그 헬기 부품들 여기다가 막 갖다 얹어놓은 것 같은 진짜 이 뒤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뒷모습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뭔가 망토를 느려뜨린 듯한 느낌의 블랙아웃이에요. 보시면은 이 다리 쪽 가려지지만 그 실루엣 딱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런 네, 장갑 디테일들도 굉장합니다. 아까 조립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그쵸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 사타구니 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쪽을 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려봤을 때 여기가 이제 헬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가슴 이런 부분들도 노 스텝 돼 있는데도 자석으로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왼팔 손가락 위쪽으로도 이런 기계적인 느낌들 좋고요. 저는 또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게 파이프도 재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구부러진 않아요. 이 친구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미군 데인저 이런데 전체적으로 변신을 해서 막 갖다 붙을 때의 느낌들 프린팅을 해줘서 좋습니다. 네, 이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탁탁 접혀서 이렇게 딱 뒤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너무 좋고 이런 엔진 두 개도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순점에서 많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멋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어깨장갑처럼 이제 들어가 있는 뭐 날개가 꺾이기 고기 직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도 네, 이렇게 달려있고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도 물론 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옆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망의 오른팔 보시면은 이게 무기로 쓰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얼굴이 참 못생겼지만 참 또 예쁘다. 뿔이 많이 나 있는 게 또 블랙아웃의 특징인데 유일하게 라이트는 눈에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딱 누르는 버튼이 있죠. 요거를 뒤에서 눌러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역시나 단추구멍 눈. 자, 이렇게 꽂아놓으면 물론 눈이 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광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죠. 아, 요런. 뭔가 이 앞에 많이 김서려 있는 느낌일까요? 그죠? 막 이렇게. 그리고 깨알 와이퍼도 들어가 있죠. 디셉티콘 마크. 네, 요런 부분들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미사일 좀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슴 쪽에 미사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빼도 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꽂아놓는 게 더 좋아요. 자, 이 블랙아웃의 크기를 또 안 재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좀 러프하게 쟀을 때는 한 80, 한 2cm? 네, 뭐 이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높이를 재보면 70cm 정도가 나오고 베이스 높이가 발바닥 기준으로 한 13cm 정도 나오니까 한 83cm? 네,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네, 가로 길이는 네, 대략적으로 7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파손은 조금 있었지만 마음은 약간 내리지만 그래도 그거를 상쇄할 만큼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프라임원사의 트랜스포머 디셉티콘 블랙아웃 스태츄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뭐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사실 크기에 역시나 문제죠, 그렇죠? 집에다가 전시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크기다. 하지만 이제 저처럼 뭔가 큰 공간을 좀 가지고 있다든지 하시면은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이 블랙아웃은 예,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스콜포노 진짜 못 보여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혼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스콜포노는 제가 뭐 짧게 쇼츠 영상이나 라이브나 뭐 다른 걸로 또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후니버셜 놀러 오세요. 전시해 놓을게요. 안 들어간다. 큰일 났다. 지금 블랙아웃 뒤가 너무 넓네요. 제가 이거 제일 큰 장식장에 넣으려고 했는데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뒤가. 그래서 문을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지 못하고 내려놓았어요. 조금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가 좀 빵꾸 나 있네요.